셀툰 지역은 크리스비크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면적이 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온도가 높은 지열지대인데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100도이지만 지하 1000미터 이하에선 섭씨 200도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증기가 나오는 구멍과 진흙 웅덩이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곳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은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 지구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빠질 즈음 코를 찌르는 썩은 달걀 냄새가 비위를 상하게 한다. 역한 유황 냄새 때문인데 이곳의 증기는 수소, 황화물 등 다양한 가스로 구성돼 있어 한때 이곳의 유황은 화약 제조용으로 수출한 적도 있다. 거대하게 펼쳐진 진흙 웅덩이들은 지난 1999년 땅속 깊은 데서 아주 뜨거운 증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생겨났다. 공기, 불, 물 등 자연의 마법 같은 힘으로 셀툰의 지형은 만들어졌다. 부글부글 끓는 진흙 웅덩이의 모양이나 색깔 또한 다채로운 것이 특징이다. 붉으스름한 갈색의 땅과 회색, 붉은색, 우유빛깔 등 김이 나는 웅덩이의 물빛이 대조를 이루면서 다른 세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보여주는 곳이다. 진흙 웅덩이 주변은 고온이어서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조심조심 일대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신발은 온통 진흙 투성이었다. 남한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 인구 약 32만 명이 살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화산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화산 섬이다.